그래도 영상을 보셨으니까 그건 다 알겠다. 저거 클러치 원리나 이런 거 다 알겠다, 그죠? 거기까지는 안 본 것 같은데. 아, 봤어요? 네. 내가 저기 그 PPT로 3인치 지점으로 해놓은 거 안 봤어요? 클러치 원리나 그런 거? 그거 못 봤어요. 그 기능시험. 아, 기능시험만? 네네. 그게 제일 조회수 높은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클러치 원리 영상을 다들 봐야 되는데, 아, 그걸 안 보니까 자꾸 댓글들이 왜 시동이 꺼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알면, 아, 시동이 왜 꺼지는지 알거든. 그런 게 좀 아쉽죠. 차량과 연결되었습니다. 대학생이에요? 이제 대학 갑니다. 아, 가요? 네. 전공은? 항공운항. 항공운항. 조종사 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네. 오, 내 꿈이 옛날에 파일럿이었는데. 비행기 조종보단 쉬우니까. 너무 짜지 말고. 자, 차에 타면 항상 안전벨트 매시고 의자 맞추고. 안전벨트로 쉽게 때리는 분들이 많아요. 꼭 안전벨트. 예. 그냥 검정을 해보면 안전벨트 안 매서 떨어지는 분들이 가끔 나와.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장희전입니다. 그리고 감독관이, 자, 출발 준비됐습니까? 두 번 물어보면 본인이 안전벨트 안 맨 거예요. 꼭 체크하세요. 예. 그러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주차 브레이크를 내리는데, 자, 그냥 브레이크 안 밟고 내렸어요. 뜨죠? 정지돼요. 그래서 주차 브레이크를 밟고 내려야 되는 거예요. 까먹지 말고. 그 다음에 출발 신호, 요 좌측 깜빡이. 요것도 안 켜고 가는 분들 많아요. 이거 안 켜고 가면은, 자, 우리 2단 출발을 할 거예요. 지금부터는. 자, 2단을 넣었어요. 그죠? 깜빡이 안 켰어요. 그죠? 출발 신호. 우리 장례 기념 때도 출발 신호 있었죠? 네. 그거 안 켜고 그냥 가면 감점 뜰 거예요. 뜨죠? 그죠? 예. 요거는 꼭 키고. 우리가 장례 기념 때도 5m 가면 삑 소리 났죠? 근데 삑 소리 안 나요. 그러니까 5m, 내가 누운 키 두 개 정도 지나가면 바로 끄시면 돼요. 알겠죠? 네. 자, 기어 변속하는 거 잘 보세요.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자, 할주 엑셀. 자, 클러치 밟을 거예요. 잘 보세요. 클러치 밟고 3단 다시 클러치 떼고 다시 엑셀 밟았죠? 발이 이렇게 도는 거예요. 자, 보세요. 클러치 밟고 4단 다시 떼고 엑셀. 아, 이렇게 이렇게. 이때 이제 주의할 점이, 기어를 변속을 언제 하느냐,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속도계로 하는 방법, 두 번째 하는 방법은 이 RPM을 보고 하는 방법, 세 번째는 이 RPM의 소리. 자, 보세요. 지금 RPM이 2000 안 되죠? 자, 2000 만들어 볼게요. 엔진 소리 잘 들어봐요. 오, 소리 나죠? 오, 네. 예. 이 정도 소리에서 기어 변속하면 돼요. 아셨죠? 예, 서브 이따 또 들려줄 거예요. 예. 그리고 중앙선 넘어가면 실격. 신호위반 하면 실격. 도로주행 영상 내가 다 올려놨으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해서 보세요. 네. 예. 자, 파란불. 자, 이때 주황색 불 들어오면 그냥 통과. 주황색. 예, 아, 예, 멈추려고 하지 마요. 급브레이크는 위험해. 알았죠? 네. 예, 딜레마 존 적용을 시킬 거니까. 딜레마 존 적용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너무 내가 항색, 주황색 불이 몇 초 들어오냐면 파란 불에서 주황색 불 딱 들어올 때 3초 들어와요. 하나, 둘, 셋. 이때 주황색 불에 가면 실격이야. 그냥 바로 빨간 불이기 때문에. 네. 자, 저 신호가 바뀔 것 같다. 그러면 전방 한 30m 정도에서, 자, 브레이크를 살짝 얹습니다. 이렇게. 그죠? 얹었죠? 자, 통과, 엑셀. 이런 식으로. 그냥 미리 대비를 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차는 브레이크 살짝 얹었다고 해가지고 차가 안 가진 않아요. 속도만 약간 떨어질 뿐이에요. 알았죠? 예. 네. 그래서 내가 신호가 불안하다, 걸릴 것 같은 신호등이 있어요. 느낌에 우회전 돌자마자 파란불이 있으면 그는 바뀔 수가 있죠. 예. 네. 그런 걸 예측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가는데, 자, 이제 신호등이 딱 나타날 거예요. 저 보세요. 파란불이죠. 저게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 그죠? 저건 애매하잖아요. 그죠? 네, 저런 거는 당연히 걸릴 수 있다는 생각에 브레이크를 요 정도에 살짝 얹었다가 엑셀. 안 걸리잖아요. 그죠? 여태 들어온 거야. 엑셀로 갔을 때 주황색 들어오는 거 그냥 통과야, 무조건. 거기서 브레이크 밟을 필요 없어요.
예, 실격되더라도 그냥 가는 거야. 네. 왜냐면 뒤에 보면 뒤에 차 따라오죠. 네네. 차 따라오는데 급브레이크 밟으면 저 차가 날 때린단 말이야. 사고 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안전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어차피 급브레이크 밟아가지고 저 정지선 넘어서 쓰면 어차피 실격이야. 이래도 실격 저래도 실격이야. 그러면 안전한 게 낫다는 거예요. 지금 파란불 방금 바뀌었죠. 네네. 그럼 바뀔 위험이 없겠죠. 이런 건 걱정 안 해도 되지. 자, 속도가 줍니다. 그죠? 줄면 내가 자 30km 이하로 내려가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계기판 보니까, 그죠? 아직 안 내려갔죠? 그러면 3단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속도계로 기어 변속하는 게 있다 그랬죠? 자, 20 이상이면 3단. 잘 들으세요. 20 이상이면 3단. 30 이상이면 4단. 바꿔주는 거예요. 네, 4단 바꿔주는 거예요. 20 이상이면 3단. 30 이상에서 또 40km까지 올라가면 4단 넣으시면 돼요. 되는데, 자, RPM으로. 우회전입니다. 계기판을 보다 보면, 내가 신호등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방법은 세 가지지만, RPM의 소리를 듣고 하라고 많이 가르쳐요. 저 역시도 계기판 안 보거든요. 우회전입니다. 시끄러워가지고. 자, 멘트 한번 잘 들어보세요. 300m 앞에 우회전이라고 멘트 나왔죠. 그죠? 네. 자, 150m 나오면, 자, 깜빡이 킵니다. 됐죠? 자, 우회전은? 2단 또는 3단.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자, 발언져서 이렇게. 우회전입니다. 자, 클러치를 밟고, 3단. 여기서는 왜 3단을 했냐면, 교통섬이 있는 우회전은 3단 정도 해도 괜찮아요. 직각으로 딱 꺾이는 우회전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건 3단 해도 돼요. 끝으로 붙습니다. 이렇게.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 자, 여기서 기어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80km 속도를 올려주는 거예요. 속도를 올립니다. 자, 30 이상 됐죠? 이때 4단을 넣는 거예요. 이때 넣은 거 아니면 RPM으로. 자. RPM 2000 되니까 대충 한 40 정도 되죠. 네. 예, 이때 바꾸는 거예요. 이때. 예, 그래서 내가 기준을 둬야 돼요. 속도계로 할 건지 RPM으로 할 건지 엔진 소리로 할 건지. 이해되셨죠? 네. 본인만의 기준을 정하세요. 어떤 게 편할지. 자, 우리가 자 RPM 2000이죠. 엔진 소리 잘 들어보세요. 이때 기어 변속을 하면 돼요. 근데 앞에 지금 신호등이 빨간불이에요. 그럼 기어 변속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죠? 그냥 가도 돼요. 어차피 멈출 거잖아. 자, 멈출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자, 40 이상이죠, 지금. 네. 30 이상이죠? 이때 클러치 미리 밟았어요. 클러치 밟고 동력을 끊었어요, 지금. 감점 뜨는 거 한번 보세요. 뭐라 떴죠? 브레이크 사용. 엔진 브레이크 사용 미숙이죠? 요건 왜 뜨냐면, 30km까지는 무조건 오토매틱처럼 브레이크만 쓰세요. 30 이하로 내려가면 그때 클러치. 알겠죠? 그럼 기어 변속할 때도 우리가 30 이상으로 올라가죠. 3단에서 4단 넣을 때는. 네. 그때는 왜 감점이 안 뜨냐면 우리가 10초 동안 안 밟기 때문에. 기어 변속은 거의 3초, 4초 안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엔진 브레이크 클러치를 빨리 밟아서 감점 뜰 것 같으면 한번 클러치를 뗐다가 다시 밟아줘. 그리고 감점 안 떠요. 한번 보여줄게요. 자. 자, 비를 지금 보면 RPM 2000에서 계속 밟을 거예요. 계기판 안 붑니다. 볼 필요 없어요. 자, 여기서 내가 클러치를 밟고 10초 동안 가면 감점 뜬다 그랬죠. 네. 자, 클러치를 밟았어요. 그래서 내가 불안해. 빨리 밟았어. 떼. 한번 떼. 그 다시 밟아. 그러면 감점이 안 떠. 아. 보세요. 이해됐어요? 안 뜨죠, 계속. 네. 네. 무슨 얘기냐면 내가 혹시라도 하다가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 그죠. 클러치를 빨리 밟아. 어, 너 빨리 밟았는데 그냥 살짝 들었다. 다시 밟아. 그러면은 감점 안 떠요. 얘는 세팅 값이야. 컴퓨터 세팅 값이라. 아. 10초 이상, 30km 이상이 무슨 감점이 뜨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기준만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실수로 가다가, 어, 빨간불? 어, 멈춰야지. 클러치 밟아서, 어, 30 이상에 밟았네? 한번 떼. 그죠? 그리고 속도 더 줄여. 그리고 다시 밟으면 감점 안 뜨겠죠? 이걸 계속 밟고 가면 감점 뜬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차로 변경. 자, 3차선에서 2차로로 변경할 거예요. 3차로에서 2차로로. 자, 깜빡이 먼저 킵니다. 순서 키고, 왼쪽 안전 확인하고 없으면 차로 변경. 그 다음에 들어오면 끄고 다시 한 번 더 깜빡이 켜고 왼쪽 없으면 차로 변경하고 들어오면 한 3초 있다가 끄시면 돼요. 이렇게.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 브레이크 발언지만 가볼게요. 제가 발을 얹었어요. 좌회전입니다. 시동이 안 꺼질 거예요. 계속 갑니다. 보세요. 자, 제가 아무것도 안 밟고 가볼게요. 가요 안 가요? 안 꺼지죠? 네네. 자, 꺼지지 않아요. 여기서 브레이크를 더 누르면 꺼져. 그럼 브레이크를 누를 것 같으면 뭘 해야 되죠? 클러치 밟아야 되는 거예요. 자, 브레이크 밟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클러치를 밟아줘야 돼. 동력을 끊어줘야 돼. 그리고 브레이크로. 왜냐하면
내 영상을 올려놨지만 그 기어마다 시동 꺼지는 타이밍이 있어요. 시동 꺼지는 타이밍이, 자 일단은 4km 이하면 시동 꺼져요. 그래서 우리 장내 기능 때는 뭐부터 밟았죠? 클러치부터 밟았죠. 자 2단은 7km 이하에서 시동 꺼져요. 그래서 2단 출발할 때, 자 2단 넣고 출발할 때, 자 브레이크를 뗐어요. 출발하려고 언덕이면 뒤로 밀려요, 그죠? 그래서 반클러치 쓰는 거예요, 그죠? 자 출발할 때 브레이크를 뗍니다. 평지니까 브레이크를 떼도 상관없어요, 그죠? 뗍니다. 떼는데 이제 클러치를 들 거예요. 들면 차 갑니다. 드는 데 가죠. 요때 확 뜨면 꺼져. 왜? 왜 꺼지냐면 2단은 7km 이상이 돼야 안 꺼져요. 아까 얘기했잖아. 1단은 4km 이상만 되면 안 꺼지고, 2단은 7km 이상 되면 안 꺼지고, 3단은 12km 이상 되면 안 꺼지고, 4단은 22km 이상 되면 안 꺼져요. 그러면 22km에서 브레이크를 내가 눌렀어요. 4단에서. 그럼 시동 꺼져 안 꺼져요? 꺼지겠죠? 그럼 뭘 해줘야 되죠? 동력을 밟아서 끊어주라는 거예요. 동력을 엔진하고 이 샤프터 휠, 프라이힐하고 붙어있는 거를 끊어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꺼져요. 그게 왜 꺼지는 이유는 뭐냐면 차가 무겁죠? 네. 이 무거운 차를 움직이려면 처음부터 확 밀면 밀려요? 안 밀려요? 무거운 차가. 안 밀리죠. 내가 미끄러서 넘어지죠. 그죠? 이렇게 수레 밀 때. 그래서 자 보세요. 아직 들면 안 돼요. 자 10km 됐죠? 이때 들어. 안 꺼져. 10km만 되면 안 꺼진다는 얘기예요. 아까 7km 이상, 그죠? 자, 깜빡이 감점 떴죠? 깜빡이 안 켜면 감점 뜨는 거예요. 자, 보세요. RPM 2000, 3단. 천천히 넣어도 돼요. 빨리 넣을 필요 없어요. 자, 내가 기어 넣는 속도 한번 보세요. 자, 붕. RPM 2000. 엔진 소리 들리죠? 4단. 천천히 넣죠? 자, 이렇게. 다시 한 번. 자, 속도는 한 50km로 시험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요 정도 속도 있죠? 보세요. 그 정도 속도로 핸들을 두 손 꽉 잡지 마요. 가볍게 잡아요. 핸들을 가볍게 잡는 거예요. 가볍게. 기어 변속할 때는 손이 내려가도 괜찮아요. 6시간 만에 가리키려니까 빠듯해요. 빠듯하지만 또 중간중간 설명해 줄 테니까. 자, 유턴 할 겁니다. 자, 여기 유턴은 이제 A코스 마지막 유턴인데 좌회전 신호도 유턴을 해야 돼요. 자, 보세요. 발을 브레이크 얹습니다. 이렇게 그저 얹었죠? 네. 갑니다. 가스 깜빡이 켜고 시동 안 꺼져요. 누르면 꺼져요. 브레이크 누르지 말고 발만 얹어 놓는 거예요. 편안하게 발판처럼 보세요. 가볍게. 예. 자 좌회전이 안 들어왔죠? 그러면 동력 끊고 멈추는 거예요, 그죠?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를 눌러서 점선에서 돌아야 되니까 여기서 브레이크 눌러 정지. 여기서 기어를 중립을 안 넣고 넣고 있으면 감점 떠요. 한번 보세요. 우리 장내 기능 때문에 밟고 있었죠, 이렇게. 네, 네. 감점 떠요. 도로 중에서는 빼야 돼요. 그 다리 엄청 아파. 보세요. 그죠? 정지전 기어 미중립. 그죠? 떼도 돼요. 다리 아프니까. 예, 기어를 뺐기 때문에. 동력을 끌어버렸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 이제 또 브레이크를 떼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아까. 떼고 있으면 감점이라 안 감점된다 그랬죠? 정지 중 미제동. 그죠? 요걸로 감점 많이 먹어요. 이렇게 내려놓는 친구들이 있거든. 감점 넣는 거. 항상. 그냥 평지니까 우리 자전거 알죠? 자전거 탈 줄 알죠? 네네. 우리가 평지에 자전거 탁 타고 가다가 섰어. 그러면 왼발을 내려놓고 있어요? 아니면 두 발을 다 페달에 올려놓고 있어요? 왼발 내려놓고 있죠? 네. 그 생각하면 돼. 알겠죠? 예. 네. 그렇죠? 왜냐면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밟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됐었어요? 네. 자, 이제 유턴을 할 겁니다. 유턴은 1단으로. 다른 강사님들은 2단으로 가리키는데, 자, 1단으로 해도 되니까 그냥 1단으로 해요. 2단 빨라. 본인들이 느끼기에 빠르게 느껴져. 그래서 핸들 막 못 푼다고. 자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1단으로 자 좌회전 들어오면 자 클러치 밟고 1단 넣었어요. 브레이크 필요 없죠? 네. 클러치 천천히 돌고 다 돌려요. 그죠? 아무도 안 밟고, 그죠? 이렇게 브레이크 살짝 얹어 놓고, 그죠? 이 속도로 돌면 돼. 그리고 핸들 풀어요. 이때도 뭐 엑셀로 가려고 하지 마. 안 가세요. 핸들을 풀고 나면 이제 엑셀을 살짝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 그리고 우측 깜빡이 켜고 정지를 합니다. 브레이크 발언제이죠, 그죠? 네. 자, 클러치, 속도가 낮으니까 클러치를 밟고 먼저 브레이크 누르고 기어 빼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시동 끄면 끝. 시동까지. 다 해, 걱정하지 마. 아이, 파일 비행기를 운영할 건데. 자, 점수 미달 불합격입니다. 자, 합격 점수는 70점이 합격이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기어 변속할 때는, 자, 보세요. 부, 속도, 자, 20km, 그죠? 20km 또는 RPM이 2000. 엑셀은 떼면서
클러치는 밟으면서 기어 3단. 그리고 바로 떼도 돼요. 왜냐면 속도가 있기 때문에 바로 떼도 상관없어요. 속도가 줄 때는 바로 떼면 안 되지만 속도가 있을 때는 바로바로 팍팍 떼도 문제 없어요. 그러면 뗐죠? 그럼 엑셀 밟죠 또, 그죠? 붕 속도 올라갑니다, 그죠? RPM 2000, 그 다음에 속도계는 40km 밟고 4단, 그죠? 붕 이래서 50km 유지해서 가면 돼요, 그죠? 자, 내가 우회전, 좌회전, 유턴을 할 건데 우회전은 2단 또는 3단이라 그랬어요, 그죠? 2단 또는 3단. 교통섬이 있는 완만한 도로는 3단 해도 되고 직각으로 꺾이는 우회전은 2단. 자, 그러면 내가 50km 달리고 오고 있어요. 뭐 속도를 줄여요, 브레이크로, 그죠? 쭉 줄이면 아까 22km까지 시동이 꺼진다 그랬어요, 안 꺼진다 그랬어요, 4단. 안 꺼진다 그랬죠? 네. 22에서 더 내려가면 꺼진다 그랬죠? 클러치를 밟았어요. 클러치를 밟고 아직 22km예요, 그죠? 22km예요. 속도가 안 줄어요, 클러치는. 자, 22km니까 브레이크를 살짝 눌러요. 그럼 속도 점점 떨어지겠죠? 네. 22, 20, 18, 19, 2단. 그죠? 12km 됐을 때 클러치를 들어요. 그럼 동력이 다시 붙죠? 네. 그러면 12km로 가는 거야. 그렇게 우회전. 근데 우회전 도는데 옆에서 차가 와. 멈춰야 되죠? 그럼 클러치 밟고 정지. 그리고 기어 빼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차가 안 온다? 그러면 다시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7km 되면 다 들고. 오케이? 예, 그걸 이제 보여줄 거예요. 우회전할 때. 그래서 빨리 안 해도 돼요. 천천히만 하면 돼요. 시동만 안 꺼트리면 돼요. 시동 세 번 꺼트리면 실격이니까. 자, 마찬가지 출발을 이제 해볼 건데. 자, 출발하십시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자,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그죠? 좌측 깜빡이 켜고. 자, 바로 브레이크 있는 거 보이죠? 자, 기어를 넣기 전에 왼쪽을 봅니다. 차가 있는지 없는지. 차가 없어요. 안 와요. 그럼 클러치를 밟고 2단을 넣고. 자, 브레이크 필요 없죠? 브레이크 뗍니다. 이거는 브레이크 뗐을 때는, 자, 브레이크 뗐을 때는 이렇게 떼도 되고 엑셀로 가 있어도 되고, 자, 엑셀 밟고 엑셀 떼고 브레이크 밟고 브레이크 떼고 편한 대로. 내가 안전하지 않은 곳에면 브레이크 그냥 떼면 돼. 발은 엑셀로 가는 게 아니라. 가끔 내가 브레이크 떼세요 하면 발을 어디에 들지 몰라 가지고 이래 내려놓거나 엑셀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브레이크 떼세요. 힘 빼는 거야, 그냥. 힘 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왼쪽 보고 차가 있으면 가면 안 되고요. 자, 2단 넣고 브레이크를 뗍니다. 이제 클러치 출발하는 거예요, 그죠? 자, 왼쪽 안전 확인. 자, 속도계가 대충 한 10km. 이때는 다 들어도 안 끊어져. 자, 그리고 클러치 원리가 뭐냐면 동력을 연결하고 끊는 거죠. 자, 축구공을 탁 밀 때는 동력이 연결되죠. 그럼 축구공이 빨리 굴러가죠. 근데 계속 굴러가다 보면 평지니까 마찰과 중력에서 축구공이 어떻게 돼요? 멈추죠. 똑같아. 과연? 클러치를 밟아요. 동력 끊어졌어. 그러면 속도가 점점 줄 거예요. 왜? 평지니까. 그럼 내리막에서는 속도가 줄까 안 줄까요? 안 줄어요. 내리막에서 오히려 내려가. 오히려 동력을 연결해 주는 게 더 천천히 가요. 점점 줄죠, 속도가. 예, 보세요. 그죠? 아, 이렇게 속도를 줄이면 내가 우회전할 때 편한 거야. 그럼 여기서 다시 동력을 연결해. 확 들면 꺼지겠죠. 왜냐면 7km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 천천히 들어야죠. 동력 연결. 자, 다 들어. 그죠? 다시 동력 끊어. 그러면 이 속도로 우회전하면 되잖아. 클러치를 밟고 이제 우회전을. 그렇지, 해도 돼. 상관없어요. 네, 왜냐하면 갑자기 차가 올 수도 있으니까. 내가 클러치를 안 밟아도 우회전해도 되는 건데, 뭐냐면 내가 위험한 게 없어. 자, 여기서 우회전하는데 위험한 거 없어요. 그럼 클러치 안 밟아도 되죠. 네. 그냥 돌죠. 근데 옆에서 차가 와. 그럼 멈춰야 되잖아. 그럴 때는 클러치를 밟고 있는 게 좋겠죠. 동력은 감점되는 거 아니니까. 이 30km 이상에서만 감점되니까 클러치는. 자, 이제 우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을 해볼게요. 자, 우회전. 자, 우회전이 신호가 또 타이밍이 또 안 맞네. 자, 두 번만 더 보여줄게요. 네. 자, 클러치를 밟았어요. 자, 내가 3단에서 2단으로 바꾼 거야. 클러치 천천히 듭니다. 자, 초록불은 가라는 뜻이에요. 멈출 필요 없어요. 횡단보도 파란불 들어와 있죠. 네. 사람 없으면 가도 돼요. 자, 아무것도 안 밟고 가죠 지금. 그죠? 이럴 때는 굳이 클러치 밟을 필요 없잖아. 위험한 게 없잖아요. 그죠? 네. 위험한 거 있을 때만. 자, 이제 속도 올리죠. 속도 올리고, 자, RPM 2000, 클러치 밟고 3단. 기어 천천히 넣는 거 보이죠? 긴장하지 마요. 어깨 힘 빼고 여기 힘 주면 이 핸들이 돌아가. 알겠죠? 힘 빼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자, 이렇게 직각으로 꺾이는 우회전은 몇 단? 3단. 2단. 아, 2단? 교통선만 한다. 그러니까 자, 브레이크 발 얹고 그죠? 3단이잖아. 클러치를 밟고. 자, 2단 바꿨어요. 아직 클러치 떼면 안 돼. 속도 줄죠? 15km까지. 이때 이제 클러치 들어줘.
연결됐죠. 자, 연결됐잖아. 다 아무것도 안 밟고 있잖아. 그죠? 이 속도 돌면 돼. 위험한 거 없으니까. 발은 브레이크 안 쥐고. 그죠? 위험한 거 있으면 클러치 밟아주고요. 왜냐면 브레이크를 눌러야 되기 때문에 시동 꺼지니까. 예. 자, 다시 3단. 자, 앞에 저기에서 또 우회전 한 번 더 할 거예요. 근데 신호등이 무슨 색 지금? 빨간색. 빨간색이죠? 빨간색일 때는 일시 정지를 해야 돼, 무조건. 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 후 좌우 안전 확인을 하고 횡단보도가 파란불이면, 횡단보도가 두 개 있어요. 잘 보세요. 자, 브레이크 발 얹었죠? 3단이죠? 그죠? 자, 클러치를 밟았어요. 그죠? 네. 어, 이때 기어를 살짝 빼고 2단을 넣습니다. 아직 클러치 들지 마시고 한번 정지를 할 거니까 정지. 자, 여기 횡단보도가 빨간불이죠? 그럼 가도 돼. 횡단보도가 두 개가 있어요. 1번 횡단보도, 2단 횡단보도, 그죠? 1번 횡단보도가 초록불일 때는 가면 실격이야. 신호위반이니까. 2단에, 2번 횡단보도는 파란불이라도 사람 없으면 가도 돼요. 네네. 자, 여기서 빨간불이죠? 가도 되죠? 진행합니다. 자, 이때 나가는 거 잘 봐요. 할 때 클러치를 지금 밟고 있어요. 왼쪽에 차올 수 있잖아. 네. 그럼 보고, 앞에도 보고, 보고, 네, 이렇게. 파란불이지만 사람 없죠? 네. 진행 가능. 오케이. 네. 자, 저기는 교통섬이죠? 교통섬 우회전은 몇 단? 3단. 3단 해도 돼요. 2단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냥 3단 해도 괜찮다는 것 뿐인 거예요. 아. 2단을 해도 상관없어요. 2단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2단 넣고, 엑셀 좀 밟으면서 가도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예. 네. 자, 이런 식으로 가도 돼요. 여기는 바로 안 나가니까 왼쪽 볼 필요 없어요. 그죠? 왼쪽 끝으로 포켓차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고 깜빡이를 켜고, 자, 왼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차가 와. 그럼 당황하지 말고 클러치 밟고 정지. 차가 온다 치고 정지, 중립 넣고 왼쪽에 안 오면 넣고 출발. 이렇게 천천히 하라는 얘기. 이해됐죠? 네. 자, 좌회전도 3단으로 할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이제 알려줘요. 경사로만 제가 알려줄게요. 언더. 자, 저기가 이제 언덕 한 번만 보여주고, 언덕에서 시동만 안 꺼먹으면 되니까. 예. 자, 브레이크 발, 그죠? 그 다음에 클러치, 그 다음에 브레이크 마무리 3단계예요. 기어, 중립, 왼발 들고. 제가 운전을 다 설명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랑 한 3시간만 하면 잘해요. 걱정하지 마. 예. 다 기억하니까. 자, 언덕만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우리가 이제 시험 코스가 언덕이 있단 말이에요. 네. 자, 자신이 없으면 1단으로 해도 돼요, 시험 볼 때. 근데 우리 강사님들은 다 2단 가르쳐요. 자, 클러치를 밟고 내가 이렇게 언덕에서 정지를 해서 신호 걸려서, 그죠? 자, 여기서 정지를 했는데 내가 출발을 하려고 그래. 네. 자, 언덕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하냐면, 저기 보면 저 언덕 고갯마루 있죠? 네. 고갯마루가 내 창, 프론트 윈도에 3분의 1 이상에 있으면 다 언덕이야. 자, 그리고 아니면 멈췄을 때 살짝 이게 언덕인가 아닌가 모르겠다. 그럼 브레이크 살짝 떼봐요. 밀리죠. 아, 네. 언덕이구나. 그죠? 할 수 있잖아. 네. 긴가민가 할 때. 그러면 이제 신호가 딱 바뀔 때 이제 출발할 때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자신 없으면 1단이고, 자, 2단으로 먼저 알려줍니다. 자, 2단을 넣었어요. 이때 브레이크 먼저 떼면 뒤로 밀리잖아. 네. 왜냐면 동력이 끊어져 있으니까. 네. 그럼 우리 경사로 연습했죠. 반클러치. 자, 이 반클러치도 두 가지 있어요. 잘 보여요. 첫 번째. 자, 이거 천천히 들어요. 느낌 없죠, 차가. 네. 자, 두 번째 들어볼게요. 두 번째 들어볼게요. 느낌 있죠? 네. 좀 빨리 탁 되니까 느낌 있죠? 가려는 힘이 느껴지죠? 첫 번째, 천천히. 이거 반클러치 맞아? 아니야? 긴가민가 한 거야.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이때 탁 되면 꺼져요. 요만큼만. 탁. 느껴지죠? 네. 아, 이렇게 딱 되니까 반클러치가 느껴지는 거야. 이 상태에서 이제 브레이크를 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차 올라가죠. 이때 다 들으면 꺼져요. 왜? 계기판 잘 봐봐요. 계기판이 아직 10km가 안 됐어. 잘 봐요. 10km 안 됐잖아. 이때 들으면 꺼지는 거야. 그죠? 올라가죠. 바로 올라가죠. 네. 이때 닿으면 안 꺼져. 오케이? 네. 왜냐면 동력이 아직 못 붙은 거야. 올라갈 힘이 아직은 끌어당기는 힘보다 부족한 거야. 이게 더 센 거야. 그러니까 시동이 꺼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당기는 힘보다 올라가는 힘이 더 세면 안 꺼지는 거야. 이해되셨죠? 예. 다시 여기서 탁. 반클러치 됐어. 여기서 브레이크 밟고 클러치 계속 들으면 꺼져요.
필요 없죠, 이놈. 네. 필요 없잖아. 그냥 엑셀로 가도 돼. 엑셀 밟으면서 해도 돼요. 천천히. 아직 들면 안 돼? 들면 안 돼, 아직. 들면 안 돼요? 자, 됐죠? 됐죠? 딱, 안 꺼져. 이제 엑셀만. 그리고, 삽니다. 이해됐죠? 예, 이제 나랑, 이제 체인지하고, 이제 본인이 이제 운전을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신경 쓸 게 좀 많아서. 예, 당연히 많지, 처음에는. 네. 근데 하다 보면 저절로 다 되니까, 예, 걱정 안 해도 돼. 예. 그리고 두 가지만 안 하면 돼요. 첫 번째. 자, 이렇게 내가 직진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우회전 차가 나오는 차가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저 차가 나올 것 같아. 나랑 부딪힐 것 같아. 그거 두렵다고 핸들 꺾으면 안 돼. 꺾어도 내가 꺾어줘요. 알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네네. 첫 번째는 핸들을 무조건 꺾지 말라. 두 번째는, 또 이게 나올 것 같으니까 나는 모르게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는 거야. 급브레이크 밟으면 뒤에, 그죠? 덤프트럭 따라오면 위험하잖아. 버스 따라오면. 네네. 또, 주황색 들어오니까 또 브레이크 확 밟는 분들이 있어. 내가 위험하면 브레이크 내가 밟아줄 테니까 본인은 편안하게 해요. 네, 겁먹지 말고, 알았죠? 그 두 가지만 안 하면 사고 날 일 하나도 없어요. 네. 핸들 가볍게 잡고, 네. 운전을 재밌게 해야 돼. 그래, 나중에 본인도 이제 항공 조종사 됐을 때 이 비행기를 재밌게 몰아야지. 네. 즐거워서, 그죠? 더 잘할 수 있는 거야. 이 비행 조종사들이 기술을 막 보여주는 게 이, 즐기는 거거든. 즐기니까 그런 비행 조종술을 보여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차로 변경은 언제 하면 되냐면, 이 트럭은 이 사이드 미러를 보면 이 그 트럭 뒤에 끄트머리 있죠? 화물칸. 네. 화물칸 뒤에 딱 끝부분이 있어요. 그 끝부분을 기준으로 위로 있을 때는 차로 변경해도 돼. 네. 아, 차가 뒤에? 네, 그래서 뒤에 차가. 그냥 여기 거울 잘 보시면, 네, 여기 이렇게 고개 내밀어가지고 좀 몸을 움직여서, 네, 보면 그죠? 화물칸 보이죠? 이렇게. 예. 그 위에 차가 있으면은 차로 변경 가능. 근데 문제는 차가 확 커지는 느낌 들면 불가능. 나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끝에 화물차에 뒤에 차가 있으면서 유지를 하고 있으면 속도가 나랑 똑같은 거야. 나도 50, 얘도 50. 근데 거리는 충분한 거야. 그때는 들어가도 돼요. 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하면 돼요. 예. 그래서 화물칸 기준으로 하면 된다라는 거. 사이드 미러가 약간 낮은데 조금만 올려줄게요. 클러치 한번 밟아보고요. 클러치가 편하면 돼요. 항상 클러치 기준으로 의자를 맞추는 거예요. 너무 가까우면 힘들어요. 그리고 클러치를 밟고 뗄 때도 이렇게 밟죠. 요 부분을 볼로 밟는 거예요. 밟고 이렇게 밟고 뗄 때는 요걸 뒤꿈치가 미끄러지듯이 이런 식으로. 앞꿈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는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해서 보세요. 이런 식으로 보이죠? 한번 밟지 말고요. 봐봐요.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걸 너무 들면 힘들어요. 이렇게 하려면 힘들어. 네네. 어떤 분들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거 힘들어요. 그냥 우리 썰매 타듯이 스케이트 있죠? 뒤꿈치가 미끄러지고 보세요. 얘는 붙어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를 힘 빼는 거야, 이렇게. 살짝.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무리 밟아도 내가 안 밀려 올라가. 이런 식으로. 오케이? 네. 그래서, 그렇죠. 뒤꿈치가 미끄러지지. 뒤꿈치 드는 건 힘드니까. 마찬가지 방클러치도 딱 밟았다가 이렇게. 그럼 뒤꿈치 걸려있잖아,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해서 방클러치 하려면 힘들잖아. 네네. 자, 보세요. 밟았죠? 뒤꿈치. 방클러치잖아. 보세요. 방클러치. 뒤꿈치 딱 걸어줘서. 여기 딱 걸어놓잖아. 지뢰자처럼. 이해됐죠? 네. 저 왜 또, 실격이야, 바로? 여기 가잖아. 지금 시험 보고 있는 건데. 문이 이렇게 들다 닫았구만. 저는 문 들다 닫으면 감점이에요. 문 제대로. 항상. 문이 열리는지 확인도 해야 돼. 네네. 자, 우리도 이제 출발해봅시다. 다 알려줄 거니까. 제가 시키는대로 딱딱하면 돼요. 걱정하지 말고. 자,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게 B코스인데. 자, B코스를 이제 암기를 할 때 어떻게 암기냐면, 자, 출발하자마자 1차로. 저 트럭 보이죠? 네. 출발하자마자 1차로 갈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이쪽에 들어가고 쭉 가면서 3단 넣고 좌측 깜빡이 켜고 한 칸 옮기는 거예요. 출발하자마자 1차로를 타고 간다. 요거. 그럼 쭉 가가지고 좌회전 할 거예요. 좌회전은 2차로에서 2차로. 2차로. 자, 네. 그러니까 B코스가 좌회전이 한 번, 두 번, 세 번. 자, 출발, 좌회전, 우회전. 자, 출발, 좌회전, 우회전. 근데 출발이 가다가 1차로 타는 거고, 차로 변경이 한 번 있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좌회전이죠.
2에서 2. 그 다음에 또 좌회전 있죠. 세 번이니까 2에서 오른쪽 끝으로. 3차로예요. 오른쪽 끝으로. 또 좌회전 있어요. 그죠? 그건 좌회전이 1차로에서 오른쪽 끝으로. 4차로로. 그래서 2, 2, 2, 3, 1, 4.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아, 좌회전 차로가 하나밖에 없구나. 앞에는 좌회전 차로가 두 개밖에 없구나. 그래서 1에서 2로 가는 게 아니라 1에서 1, 2에서 2. 우리 2에서 2. 그 다음에 좌회전은 2에서 3. 아, 좌회전 차로가 두 개인데 저쪽엔 차로가 세 개가 있구나. 2에서 3. 그 다음에 쭉 가서 좌회전. 어, 1차로에서 4차로. 아, 좌회전 차로가 하나가 있구나. 여기는 네 개 차로가 있구나. 크게. 2에서 2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2에서 2. 아. 예, 가면 이제 그런 식으로 길을 암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길을 암기할 때 무슨 건물을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아, B 코스는 출발하면 1차로 타고, 2에서 2, 2에서 3, 1에서 4, 우회전, 끝으로 두 번 끝. 나머지 얘만 들으면 돼요. 와. 또, 그거 걱정하지 마. 할 수 있어. 자, 한번 해봅시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자, 그러면 좌측 깜빡이 먼저 켜고 제한 속도 60km 발을 브레이크 얹고 왜냐면 발을 안 내리면 감쪽된다 그랬죠? 자,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자, 왼쪽 보고 기어 넣기잖아요. 없죠? 네. 자, 저쪽에 차 오는 거 보이죠? 쟤들이 네. 오는지 봅시다. 안 오면 갈게요. 멈추면 자, 멈췄죠? 네. 네, 안전하죠? 그럼 2단 넣고 클러치 밟고 자, 이제 왼쪽 보고 브레이크 떼고 핸들 약간 꺾으면서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한 번 들어요. 그렇죠. 이제 깜빡이 꺼주고 5m 왔으니까 이제 엑셀 밟고 그렇죠. 클러치 밟고 3단 됐어요. 엑셀 밟고 그냥 엑셀만 떼세요. 좌측 깜빡이 켜고 네, 엑셀 계속 밟고 네, 살짝 밟아요. 계속 네, 왼쪽 보고 차로 변경 계속 엑셀 밟아요. 살짝 네. 네, 너무 세게 말고 살짝만 네, 깜빡이 끄고 기어면서 할 필요 없죠. 빨간불이잖아. 네, 이렇게 차로 변경 끝. 아. 그제? 예. 발은 예, 브레이크 얹어 놓고 힘은 빼고 계속 가야 되니까 시동 안 꺼져요. 아직 클러치 밟지 말고 이제 클러치 밟고 이제 브레이크로 누르고 정지. 그렇지. 기어 중립. 왼발 떼지 말고요. 신호등 보고 있고 왼발을 떼도 돼요. 그렇지. 신호등 보고 있고 오른발만 떼지 마요. 그렇게 하면 돼요. 나랑 하면 금방 배우니까. 아직도 핸들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가. 힘을 좀 빼요. 네네. 가볍게. 자, 2단 넣고 자,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들고 오른발에 엑셀로 가 있어야지. 엑셀 밟을 거니까. 아. 네, 클러치 다 들고 엑셀 밟고 자, 클러치만 밟고 3단 자, 엑셀 밟고 방금 같은 거 이제 5단 들어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괜찮아, 괜찮아. 엑셀 밟고 자, 클러치만 밟고 4단 그렇죠. 떼고 클러치는 이거 빨리 안 넣으니까 정확하게 넣으세요. 네. 멀리 보세요. 멀리 땅 보지 말고 멀리 이렇게 하냐 똑바로 가는 거예요. 본인 몸이 어디로 가고 있나 봐봐요. 도로 가운데 갈라져 있죠? 네네. 거기서 약간 왼쪽이죠. 본인 몸 좌측 깜빡 끼고 좌회전입니다. 자, 브레이크 발 얹고 힘을 빼고 클러치 아직 밟지 마요. 동력 끊어버린 저까지 못 가니까 좌회전입니다. 자, 클러치 밟고 3단 바꿔요. 아. 3단 그렇죠. 클러치 들고 자, 횡단보 다 지나서 꺾을게요. 네, 이대로 가면 돼. 자, 왼쪽 보면서 왼쪽 봐요. 자, 보면서 2차로 어디 있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저렇게 들어오면 감점이 저렇게 자, 아 저 차요? 네. 네네. 이제 엑셀 밟고 선을 물고 들어왔죠. 그죠? 저런 감점 된다는 거. 제한 속도 60km 구간. 자, 클러치 밟고 4단.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엑셀 밟고 해서. 자, 멀리 봐요. 저기 에코스 보여야 돼. 50km 네, 네. 이상으로 속도를. 자, 너무 세게 밟으면 안 돼요. 가끔 가다 대긴 밟고 보세요. 50km 이상. 50km 이상. 50, 한 2km, 3km 되게 해주세요. 어, 유지. 네, 유지. 네, 네. 네. 요 속도 좋아요. 네. 네. 요 속도로 시험 보면 돼. 엔진 소리 조용하죠? 네네. 요 느낌으로. 여기서, 오, 시끄러워지면, 속도 위반할 가능성이 큰 거예요. 네네. 자, 엔진 소리가 조용해지죠? 그럼 엑셀 살짝 더 눌러줘. 네, 여기서 속도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아, 자, 속도로 이렇게, 아, 소리로 이렇게. 그렇죠. 소리로 하는 건 제일 좋아요. 자, 요 소리예요. 이 소리가 제일 좋아요. 네. 여기서 시끄러워지면,
속도가 많이 올라간 거예요. 네. 자, 시선 멀리 보고. 땅 보면 안 돼요, 절대. 네. 소리가 조용하죠. 그럼 다시 엑셀 밟아주고. 45km까지 떨어진 거예요. 자, 신호등 무슨 색? 빨간색. 예, 브레이크 발언지고. 잠시 후 제한 속도 30km 구간입니다. 자, 30km 구간이죠, 그죠? 네. 속도를 약간 줄이고 30km 정도 되면 브레이크는 힘을 빼세요. 시도 안 꺼지니까. 발은 살짝 브레이크 얹어놔도 괜찮아요. 네. 예, 이대로 가면 돼요. 시도 안 꺼져요. 예. 아직 클러치 밟지 말고. 제한 속도 예. 30km 구간입니다. 자, 이제 클러치 들어가고. 예. 자, 브레이크를 조금씩 눌러요. 속도 빨라지죠, 내리막이니까. 네. 예. 예, 조금만 더. 브레이크 살짝 떼요. 정지, 이제. 기어 빼고, 예, 이제 왼발 잡고. 그렇죠. 잘했어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30km 구간이에요. 자, 2단 넣고, 엑셀을, 우, 할 정도만 들리게. 엔진 소리가. 네. 여기서, 우, 소리 들으면 30km 되는 거예요. 우, 하는 정도로. 그게 제일 좋은 엔진 음이에요. 그 정도면 가속은 안 해요. 2단 넣고. 지금 잘해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차가 많이 막힐 때 네. 초록불이 딱 들어와도 바로 끼어 넣으면 안 돼요. 앞 차가 가는 거 보고. 네네네. 그냥 초록불 딱 들어오려고 주황색 불이 들어오면 기어에만 손이 딱 가 있고 앞 차 가는 거 보고. 이제 클러치 밟고 2단 떼고 발은 엑셀로 이제 클러치 다 들고 요 속도 요 소리 요 소리 요 소리 요 소리 나게 예. 조금만 더 그렇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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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올라가면 안 돼 더 올라가면 안 돼 예. 요 소리 나게 들리죠 약간? 네네 약간 시끄러울 정도만 예. 요 소리 그럼 딱 22km잖아 예. 22, 23 예. 요 소리로 가면 되는 거 2단 넣고 마찬가지 4단 넣었을 때도 요 소리만 가면 60km 안 넘어요 예. 뒤에서 빵빵해도 신경 쓰지 말고요. 예. 우리 연습, 우리는 교육 차량이기 때문에 가끔 택시 기사들이 빵빵해요. 버스 기사들하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예. 자, 멀리 신호등 한번 봐봐요. 예. 엔소리가 좀 너무 많이 줄었다. 예, 오케이, 요 정도. 약 500m 앞, 좌회전입니다. 자, 횡단보도 보면 빨간불이죠. 네. 오른쪽에. 그럼 요거 바뀔 때 된 거예요. 주의하세요. 바뀌죠, 그죠? 네. 네, 빨간불이기 때문에. 자, 이제 브레이크 발언지고, 아직 클러치 밟지 말고, 힘을 빼고, 10km 구간입니다. 이렇게 천천히 가지죠, 그죠? 네. 자, 이제 클러치 밟고, 이제 브레이크 밟고, 그렇지. 기어 중립. 네, 클러치 꽉 밟아야 돼요. 덜 밟으면 이 톱니밖에 물려있기 때문에, 클러치를 꽉 밟아야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탁 빠지는데, 클러치 덜 밟으면 이게 약간 물려있단 말이에요. 네네. 안 나온다고, 걸려있어서. 이해됐죠? 네. 예. 그리고 여기서 브레이크 한번 살짝 떼봐요. 떼봐요. 뒤로 밀리죠? 네. 그럼 뭐예요, 여기가? 경사로. 그러니까 클러치 빨리 들려고 하지 마. 그리고 뒤로 밀려도 놀라지 마요. 뒤로 밀리고 놀려가지고 확 들어버린다고. 아. 그럼 시동 꺼져요. 네네. 자, 뒤에 어차피 차가 이렇게 안 붙어 있어요. 우리 교육 차량이 1m 떨어져 있어. 네네. 그럼 약간 밀려도 괜찮아. 그럼 밀리면, 내가? 클러치가 안 들려서 밀리니까 내가 반클러치를 했는데도 밀리면 반클러치가 잘 안 된 거예요, 그죠? 자, 2단 넣어봐요, 한번. 자, 반클러치 이렇게 탁 들어봐요. 천천히 들으면 모르잖아, 그렇지? 느낌이 오죠? 네. 탁 들어봐요, 다시. 다시 밟아. 다시 탁 들어봐요. 그렇죠? 다시 밟아. 이렇게 하고 브레이크 떼면 돼. 아, 약간 그리고, 이런 느낌 나면 이제 그렇죠, 브레이크 떼고 자, 브레이크 떼고 이제 가는데 여기 차가 아직 10km 안 됐는데 다 들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꺼지죠. 그죠? 예. 계기판을 봐도 돼요. 어차피 속도가 안 빠르기 때문에. 그죠? 네네. 예. 그래서 차가 슬슬 가고 있는데 계기판 보고, 바늘이 올라오는 거 보고, 들어주라는 얘기. 10km 딱 넣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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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려고 그래서 자꾸 꺼먹는 거야. 어차피 초보기 때문에 빨리 못 가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면 돼. 뒤에서 빵에도 신경 쓰지 말고. 네네. 예. 자, 기어 잡고 계시고, 이제 곧 바뀌어요. 기어 잡고. 아, 네.
달릴 때만 두 손. 클러치 밟고 2단 방클 브레이크 떼고 그렇죠. 계기판 보면서 이제 다 들어 엑셀 밟고 자 60km 도로예요. 클러치 밟고 3단 알겠죠? 네. 자 클러치 밟고 4단 알겠죠? 네, 그렇게 하면 돼 알았죠?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자, 차로 변경 없어요. 네. 2에서 오른쪽 끝이에요, 그죠? 네. 약 좌측 깜빡 키고 좌회전입니다. 자 브레이크 발안지고 네, 힘은 빼고 계속 갈 거니까 아직 클러치 밟으면 안 돼요. 네. 자 이제 클러치 들어가고 좌회전입니다. 이제 브레이크로 정지 기어 중립. 자 여기도 마찬가지 언덕이죠 그죠? 네. 예, 프런트 윈도 3분의 1 이상이 있잖아요 그죠? 네네. 저기 그럼 언덕이죠. 아까처럼 그렇게 출발하면 돼요. 반클러치 하면 바로 브레이크 떼고 차가 약간 밀리는 느낌 들면 아 클러치가 약간 덜 들렸구나 그럼 조금 더 들어주면 돼요. 확 드는 게 아니라 확 들면 꺼지니까 여기서 좌회전 예, 좌회전 오른쪽 끝으로 그러니까 앞차 따라 쭉 가면 돼요. 2단으로 자 신호등 보고 초록불 들어오면 기어 먼저 넣지 말고 차가 많으니까 네. 기어에 손만 얹어요. 자 기어에 손 얹고 있고 자 이제 클러치 밟고 2단 넣고 반클러치 이제 브레이크 떼고 그렇죠. 계기판 보면서 다 들고 이제 엑셀 밟고 자 유도선 따라 가면 돼요. 네 좋아요. 기어 안 바꿔요. 네. 그렇죠. 속도 좋아요. 이렇게. 제한 속도 80km 구간 3단. 약 500m 앞. 클러치 떼고, 아, 엑셀 떼고. 기어 변속할 때 엑셀 떼야 돼요. 클러치만 밟아요. 네. 엑셀 밟고, 여기 3차로 그대로. 자, 클러치만 밟고, 4단. 그렇죠. 오케이. 잘했어요. 약 30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약 15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자, 오른쪽 차 따라가지 말고 그냥 직진. 예, 네, 오른쪽 따라가지 말고.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이어서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자, 적신호죠? 브레이크 발언지고. 약 150m 좌측 앞. 좌측 밝히고. 좌회전입니다. 속도 좀만 더 줄이고 이제 클러치 들어가고 좌회전입니다. 이제 브레이크로 천천히 마무리 네 정지 기어 중립 왼발 들고 그렇지 자 여기서 이제 돌면서 이제 오른쪽 끝에 4차로로 크게 도니까 핸들을 한 요만큼만 돌아가면 될 거야 아마 네. 이것도 한 번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천천히 알겠죠? 넓으니까 교차로 넓으니까 천천히 좁은 교차로는 빨리 들어가지만 넓은 데는 천천히 타고 간다 생각하면 돼요. 왼쪽 보면서 자 이제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엑셀로 가야죠. 네. 그렇지 이제 엑셀 밟아주고 엑셀 밟아주고 이렇게 요 정도 속도 너무 세게 안 밟고 네. 엑셀 힘 빼고 그렇지 이렇게. 다시 엑셀 살짝 네. 엑셀 너무 힘 다 빼지 말고 네. 이제 속도 올리고 3단 구간입니다. 4단 우회전입니다. 40km 넘으면 이제 4단인거죠? 네 그냥 엔진 소리로 그냥 넣으면 돼 바로 뭐 속도 계속 딱 안 해도 돼요. 네. 자 브레이크 발안지고 50m 앞.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저쪽 따라갑니다. 주유소 지나서 자 클러치 밟고 2단 넣어요. 브레이크 속도 더 줄여. 아직 클러치 떼지 말고 예. 이제 클러치 잘 들어요. 브레이크 힘 빼고 그렇죠. 예. 클러치 들어. 예. 브레이크 힘 빼고 예. 이렇게 그렇죠. 예. 엑셀 살짝 밟아도 괜찮아요. 여기 신호등 보이죠? 네. 파란불 예. 그럼 지나가 되죠. 여기로 들어갑니다. 자, 제한 속도 좌측 깜빡이 켜고 60km 구간입니다.
왼쪽 보세요. 차이점 앞에 보세요. 다시 왼쪽 보세요. 이제 엑셀 밟아줘요. 그렇지, 그렇지. 더 밟아, 엑셀. 예. 예. 깜빡이 끄고, 클러치 밟고 산다. 만약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만약에 못 들어올 것 같다. 네. 그럼 멈춰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네. 예. 자, 브레이크 발안지고 힘은 빼시고 아직 클러치 밟지 말고 다시 엑셀 살짝 밟고 파란불 바뀌었죠, 그죠? 속도 올리고 좀 더 올리고 더 올려 쭉쭉 올려줘요, 쭉쭉 엔솔이 시끄러워질 때까지 좀 더. 자, 4단. 클러치만 밟고. 뒤로 당겨지죠. 4단은 뒤로. 4단. 네. 4단은 내 몸 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네. 미는 건 3단이고, 꺾어서 당기는 건 2단이에요. 집에서 한번 연습 좀 해봐요. 네. 엑셀 힘 빼고. 다시 엑셀 살짝 밟아주시고 좀 더 밟고 엑셀 앞에 위험한 거 없으면 좀 밟아줘요. 약간 시끄러 정도까지 조금만 더. 약 500m 앞. 자, 요 정도 소리. 우회전입니다. 요 정도 소리. 조금만 더 밟아봐요. 멀리 보고. 오케이, 좋아요. 속도 좋아요.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앞에 차들 빨간불 들어오죠? 브레이크 밟아주시고. 저거 이제 브레이크 밟았다는 거예요. 앞에 신호가 빨간불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브레이크 힘은 빼고. 예. 약 150m 앞.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자, 앞에 신호 바뀌었죠? 네. 클러치 밟고. 자, 브레이크로 천천히 눌러요. 마무리. 기어 중립. 자, 저쪽이 이제 우회전하는 데가 좀 어려운데, 네. 요 우회전하고 이쪽으로는 차하고 합류예요, 합류. 아까 내가 우회전할 때 보여줬죠, 이거. 이거 하다가 이렇게 우회전할 때 이렇게 보는 거 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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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봐줘야 돼. 그래서 한 번만 봐요. 계속 보고 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확인만, 차가 오는지만. 자, 기어 손잡고, 신호 곧 바뀌어요. 앞에 파란불 들어왔기 때문에. 자, 됐죠?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자, 엑셀 밟고 쭉 밟아요. 자, 교통섬이니까 3단까지 넣습니다. 3단. 우회전입니다. 자, 5단이에요. 클러치 밟고 3단. 살짝 밀어요. 예, 그렇죠. 자, 클러치 떼고 엑셀 밟지 마. 엑셀 밟지 마요. 예. 자, 이렇게 가면 돼. 예. 안 밟아도 엑셀. 네. 자, 여기 뭐 합류죠, 그죠? 네. 여기서 보지 말고 아직 이 정도에서 이제 왼쪽 보고 차로죠? 그럼 앞에 보고 빨리 엑셀. 그렇죠. 알겠죠? 차가 오면 정지하라고. 차 오면은 딱 정지하라고. 정지. 왜냐면 직진이 우선이기 때문에. 네네. 아직 그 실로 클러치 밟지 말고요. 약 300m 앞. 시험을. 자, 클러치 밟고 정지. 중립. 예. 우리가 이제 기어를 1단 놓고 2단 놓고 자, 출발. 2단 놓고. 설마 좀 이따 해줄게요. 브레이크 떼고. 예. 클러치 너무 빨리 들면 안 돼요. 아, 네. 엑셀 밟고. 더 밟고, 클러치 밟고 3단. 우왕하면 지금 기어 변속하는 거예요. 네. 엑셀 밟을 때는 클러치 떼야 돼요. 네. 안 그러면 우 소리 나요. RPM 올라가고 감점 뜨니까.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저기 차 보이죠? 네. 저기가 끝났는데요. 자, 브레이크 발안지고. 아직 클러치 밟지 말고. 자, 오른쪽 오토바이 있나 보이고. 오른쪽. 오토바이 없죠? 네. 네. 항상 들어갈 때 봐야 돼요. 오토바이 제가 주시니까. 정류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자, 이제 클러치 밟고. 자, 브레이크 살살살살살살살살. 자, 마무리 정지. 기어 중립.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누르지. 자, 주차 브레이크 내려보세요. 올릴 때는 누르지 말고 올리는 거예요. 누르지 말고. 네. 그렇게 알겠죠? 네네. 그다음 시동 끄고. 네. 알겠죠? 네. 내 몸 쪽으로 당기면 중립입니다. 끄는 거고. 밀면 지나갑니다. 시동 걸리는 거예요. 자, 시동 걸고요.
미래 유튜버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본인이 나이가 마흔 돼서 내가 이 채널을 계속 유지를 한다면 본인 영상을 보면 추억에 돋겠죠? 내가 이럴 때가 있어서 아빠 이렇게 운전기어 쇼리쌤한테 배워가지고 그 면허 땄어. 그래? 그랬지 하면서. 추억이 돋는 겁니다. 자, 모의고사. 이제 모의고사를 할 건데, 길만 안 내줄 거예요. 길만 안 내주고, 수동 감정까지 제가 다 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 안 할 거니까 길만 안 내주고, 차로 변경만 안 내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합격 점수가 나오면은 내일 한 번에 붙을 거고, 만약에 불합격 점수가 나오더라도 붙을 수 있어요. 잘못된 거를 내가 잡아주면 되는 거니까, 그죠? 네. 자, D코스 모의고사를 이제 할 건데요. 자, 길을 한 번 더 안내줍니다. 출발하자마자 안전하기는 이거 안 하고 가는 분들 많아요. 이걸로 감점 많이 먹어요. 보세요. 들어갈 때까지는 자꾸 수시로 보세요. 수시로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나는 0km지만 여기서는 쉥 달려오잖아요. 그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2차로 진행. 그죠? 그리고 여기 차로 변경 끝나고 깜빡이 끄는 게 아니에요. 5m 진행하면 무지 꺼야 돼요. 또 들어와서 한참 가다 끄는 분들이 있어요. 감점 떠버려요. 알겠죠? 차로 변경 깜빡이가 아니에요. 출발 신호예요. 내 차 이제 출발합니다. 뒷차들 주의하세요. 깜빡이니까 차로 다 들어가서 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5m만 지나면 끄는 거예요. 10m 이상 가면 감점 떠요. 예. 너무 일찍 가도 감점이고. 예. 그래서 여기서 바로 휙휙 이러면 감점 떠버려요. 깜빡이 안 킨 걸로 간주를 해버려요. 이 컴퓨터가 바보기 때문에. 네. 얘는 알파고 아니에요. 자, 그래서 2차로 쭉 진행해서 좌회전. 그죠? 에어컨이 안 시원하네. 갑자기 또 안 돼. 자, 그래서 좌회전. 2에서 2. 그 다음에 우회전. 우회전할 때 그 빨간불이 한번 멈췄다 하는 거 있죠? 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GS 칼텍스에서 3차로. 그죠? 3차로. 예. 예. 안 달리니까 안 시원하구나. 그 다음에 1에서 4, 우회전. 알겠죠? 네, 자, 출발 준비 되셨나요? 네. 자,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자, 깜빡이 안 넣어서 감자 먹었죠? 아. 지금 잠깐 경로 이탈했으니까 제가 2부로 해줄게요. 약 300m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 약 150m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 좌회전입니다. 지금도 이제 깜빡이를 안 켰어요, 그죠? 네. 그럼 좌회전 돌자마자 감점 뜰 거예요, 7점. 아, 지금? 네. 야, 이것도요? 뜨지, 당연히. 아. 30m 후방에서 켜야죠. 그래서 제가 아까 몇 m 키라 그랬죠? 150m 들리면 키라 그랬잖아요, 그죠? 아. 지금은 봐봐요. 몇 미터 없죠? 메타가 없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돌자마자 감점 7점 뜹니다. 네. 마지막 멘트가 들리면 무지건 켜야 돼요. 멘트가 총 5번, 4번, 500m, 300m, 150m, 마지막이 70m예요. 네. 그때 나오면 무지건 켜야 돼. 그때도 듣고 안 키면은 무지건 감점 뜨는 거예요. 깜빡이 감점 먹으면 안 돼, 이런 거. 출발 신호, 깜빡이로만 감점 두 번이야. 딴 거는 괜찮은데. 네. 괜찮아요. 모의고사니까. 이게 내가 잡아주잖아. 신호등 잘 보고 있어야 돼요. 2에서 2. 그 시험 볼 때 이거 쳐다보지 마세요. 신경 쓰면은 아무것도 못해. 멘탈 무너져서. 완주를 목표로 하면 돼요. 완주를 목표로.
중간에서 실격 난 다음에 합격하니까 거의. 네. 오른쪽 안전 확인하고 들어가요. 오토바이 올 수 있으니까 배운 대로 하면 돼요. 사방하기 네. 급할 거 없어요. 우회전입니다. 자, 초록불이니까 진행 가능하죠. 멈출 필요 없죠. 기어 바꿔야죠. 아, 2로 바꿨다가 2단 넣어야지. 클래시 들어. 우회전 이렇게 직각으로 꺾이는 거 무조건 2단이에요. 제한속도 네.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옆에 차 조심. 네. 약 50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약 30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약 150m 앞 좌회전입니다. 좌회전입니다. 깜빡이를 너무 자꾸 까먹는데? 똑똑 글쎄요? 지금 진짜 깜빡이 켜놔야 되잖아. 아 앞에 차가 안 켜니까 본인도 이제 안 켜도 되는 줄 아는 거야 지금. 맞죠? 앞에 차가 안 켜고 있으니까 방금 150m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 또 좌회전입니다 멘트 다 들렸잖아. 그죠? 네. 까먹으면 안 돼. 앞에 차가 안 켰다고 본인도 안 켜면 안 돼. 이 차는 직진 차야. 좌회전 찰 수도 있고 직진 찰 수도 있어요. 직진, 예. 그죠? 그러니까 앞차 신경 쓰면 안 돼요. 사실 기능 시험 때도 깜빡이 안 껴서 깜짝 놀구나. 두 번째 시험 볼 때 95점 그때 몇 건 할 거예요. 끄는 거는 까먹어도 되는데 키는 건 까먹으면 안 돼. 예. 왜냐면 자동으로 꺼지니까 자회전 회전할 때 꺼지니까 네. 끄는 건 까먹어도 되는데 키는 건 까먹으면 안 돼. 아시죠? 예. 이 깜빡이로 떨어지면 안 돼. 지금 다 깜빡이야 지금 감점이. 돌고 나면 또 7점 또 떨어진다고. 아, 괜찮아. 기억했다가 집에서 연습하면 되는 거니까. 다른 건 지금 잘하고 있어요. 깜빡이만 좀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시험 발표 저렇게 나가면 실격이에요. 정의선을 지났기 때문에 신호 위반이라고. 왜 그러는 걸까요? 우리가 불안한 거 그분에 계속 나가는 스마트폰 보일 수도 있고 깜빡이도 안 켜고 자 4차로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빨랐네. 약 150m. 이건 멘트 들리면 캐요. 우회전입니다. 감점은 안 주는데, 웬만하면. 자, 우회전 배운 대로 차분히 해요. 네. 우회전입니다. 속도를 더 줄이고 클러치 테스트 해야지, 그죠? 자, 앞차 주의하고. 클러치! 브레이크 떼고 차 떨리면 무슨 클러치예요. 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자신감 있게 밟아서 들어가면 돼요. 네. 들어가도 돼. 내 뒤에 차니까 내 뒤에 차 쫄 필요 없어요. 네. 본인이 먼저야. 덜컥거리죠? 네. 속도를 안 올려서 기어 변속해서. 3단 속도에서 4단을 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4단 속도에서 4단을 넣어야 되는데. RPM이. 좀 더 빨리 간 다음에. 그렇지. 더 속도를 올린 다음에. 네. 네. 그래야 변속 충격이 없이 부드럽게 변속이 되는 겁니다. 네.
브레이크를 써야죠. 꺾는 거 안 된다 그랬지. 브레이크를 쓰라 그랬지. 나을 거 없으면 브레이크 자세히 쓰면 돼. 네. 저쪽도 초보인가 봐요. 스티커 붙여있는. 초보는 아니고 내가 느릴 거라 생각하고 들어오는 거지 그냥. 교육차니까. 그리고 꺾는 거 위험해요. 옆에 차 있으면. 네. 약 500m 안. 그런 거 실격될 수도 있어. 불안하면 네. 속도를 줄여요. 저 차 나올 것 같아. 여러분 속도를 줄여. 네. 알겠죠? 브레이크로요? 네. 브레이크 살짝 줄이고 아니면 기어 변속을 해도 되잖아. 그죠? 네네. 네. 그러면 몇으로 바꿀까요? 속도가 32하면은 3단이고 22하면 2단이잖아. 우회전입니다.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자, 우측 마무리 할게요. 저 버스 정장으로 들어가셔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네. 정류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마무리하세요. 자, 시도 다시 보세요. 시험을 종료합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자, 아까 네. 앞에 차 나올래서 이렇게 꺾었죠? 네. 그건 실격사유예요, 실격사유. 그거 빼고는 깜빡이로만 세 번 감점. 그러니까 합격은 됐는데, 만약 그게 없었다면, 네네네. 근데 그거는 실격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아까 우회전 할 때, 우리 처음에 T코스 처음 우회전 있죠? 첫 번째 우회전이 너무 불안해. 그때도 너무 기어 변속을, 아까도 우리가 자, 이게 내가 기어를 4단 놓고 가다가 네. 자, 속도를 줄였어요. 그죠? 그리고 기어를 2단을 바꿨어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2단이었는데 여기서 클러치를 바로 들으니까 툭 하죠? 네, 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속도가 2단 기어에 맞는 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얘가 지금 달리고 있는 차가 움직이고 있는 속도가 3단 기어에 맞는 속도란 말이에요. 네. 3단 기어에 맞는 속도면 당연히 브레이크를 좀 더 눌러서 2단 속도까지 떨어뜨리고 그리고 클러치를 떼기 전에 한번 계기판을 봐요. 잠깐만 보면 돼. 가다가 클러치를 떼기 전에 잠깐 봤더니 25km야. 그 브레이크를 조금만 더 써. 그리고 다시 차가 슬 느려질 때 우리 출발할 때 기어가 2단이잖아요. 네네. 그럼 속도를 많이 줄여도 돼요. 그죠? 어차피 멈췄다 가도 2단이잖아. 많이 줄이고 거의 기어가듯이 우리 상내 기능하듯이 그렇게 움직일 때 클러치를 들어줘야 부드럽게 변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수동차를 이제 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동차는 레브 매칭이라고 있어요. 레브 매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40km야. 40km에 4단 놓고 가다가 2단을 바꾼 거예요. 그럼 4단에 40km에 2단에 40km면 안 맞죠. 네. 그러면 내가 클러치를 밟는 순간 그 왼쪽 RPM 보이죠? RPM. 네. 그 바늘이 1000 이하로 떨어진다고. 네. 그러니까 내가 엑셀을 밟고 갈 때는 RPM 2000인데 클러치를 밟는 순간 동력이 끊어지니까 얘는 푹 떨어져. 네. 거기서 2단을 넣었어요, 그죠? 네. 2단을 넣었어요. 2단인데 40km잖아. 네. 그럼 2단 넣고 40km로 밟으면 RPM이 얼마 정도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느낌에? 본인 상상에. 2단 넣고
엑셀을 밟아서 40km까지 밟았어. 네. 그럼 RPM이 얼마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더 많이 올라가. 많이 올라가겠죠? 대충 RPM이 한 2,500에서 3,000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면 내가 그때 2단을 넣었을 때 엑셀을 탁 밟아가지고 RPM 3,000을 만들어줘. 그리고 클러치일 땐 부드럽게 변속이 돼. 그걸 내부 매칭이라 해요. 그게 카레이서 기술들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브레이크 밟고 42로 밟다가 그죠? 밟다가 속도를 줄이려고 브레이크 갔는데 클러치를 밟고 2단을 넣었어. 네. 이때 클러치 때문 RPM이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서 때문 덜컥 노래요. 붕! 탁 되는 거예요. 붕! 탁 되는 거예요. 이게 내부 매칭이에요. 이게 카레이서 기술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수동할 때 힐앤토라고 해가지고 브레이크 밟으면서 탁! 뒤꿈치로 탁 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탁 쳐주면서 클러치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그거 뭐 RPM 보정하려고 3000까지 올려버리면 우리는 감점 떠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로 줄여줘요. 그러니까 변속 충격을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레브 매칭. 레브는 RPM 매칭시킨다. 네. 예. RPM의 회전수, 레브가 회전수예요. 회전수를 매칭시킨다. 기어에 맞게 매칭을 시켜서 클러치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브 매칭을 하는 건데 그건 우리는 필요 없어요. 그건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속도에 맞게끔 줄여서 자 40이에요 4단이에요 그죠? 자 브레이크 속도 줄이면서 클러치 밟고 2단 넣었어요. 이때 계기판 봐. 어? 25km. 어? 2단 속도가 아니네? 네. 브레이크 조금만 더. 브레이크. 어, 10km. 이제 클러치 들어. 브레이크도 떼. 그럼 2단 속도 12km로 가는 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두 번째 방법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2단 넣고 무조건 팍 떼려고 하지 말고 아까 얘기했죠? 네. 천천히 하라고. 클러치를 천천히. 아까도 우리가 첫 번째 우회전할 때 속도가 빠르죠? 네. 왜냐하면 클러치를 3단 넣고 오다가 클러치를 밟았잖아. 네. 3단 속도에 와서 클러치를 밟았으니까 속도가 바로 안 줄죠. 왜냐하면 또 내리막이니까. 네. 그럴 때는 2단 넣고 브레이크를 좀 더 써주고 클러치를 들면 부드럽게 되는데 그냥 2단 넣고 클러치 확 들어버리니까 턱 거리잖아. 그러면 나중에 본인이 수동차 몰 때 옆에 사람 타면 타기 싫어해. 멀미 난다고. 알겠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기술이 있다라는 거 알고 아, 우리는 속도를 줄여서 클러치를 들면 부드럽게 변속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아까 엑셀 밟고 2단 자 2단 출발했어. 네. RPM 2000까지 엑셀을 밟으면 20km 이상이 되는데 그때 3단을 넣어야 되는데 18km에서 3단을 넣어버리니까 덜컥거리잖아요. 안 맞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엑셀 좀 더 밟고 이제 그렇죠. 그래야 왜냐하면 3단에 맞는 속도까지 올리고 3단을 넣어야 되는데 2단 속도에서 그냥 3단을 넣어버리니까 부드럽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잘못하면 RPM이 밑으로 떨어져서 감점이 뜨는 거예요. 네네. 심하면은. 그래서 가끔 보면 이제 내 유튜브 댓글에도 가속 안 함으로 감점 떴는데 그게 뭔가요?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게 뭐냐면 내가 자 2단 넣고 가다가 부분 가다가 이제 3단 넣었어요. 자 4단을 넣었어. 그런데 이제 앞에 차가 막혀. 내가 브레이크 밟고 클러치 밟고 속도를 줄였어요. 줄였는데 20km까지 떨어진 거야. 그럼 기어 변속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원래는. 해야죠. 해야 되죠. 네. 3단이든 2단이든 해야 돼요. 네. 3단 정도가 좋겠죠. 20이면 속도 줄면 10km까지 내려가면 2단을 해야 되고. 근데 3단을 바꿔야 되는데 3단을 안 바꾸고 4단으로 그냥 클러치 들어버린 거야. 그럼 변속 충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왜냐면 40이 4단이니까. 네네. 4단 변속 충격이 있으니까 RPM이 팍 밑으로 시동이 꺼지려고 하는 거야. 시동이 꺼지려고 탁 떨어지는 거야. 그럼 내가 엑셀을 밟아도 힘이 안 붙는 거예요. 왜요? 4단은 빠른 속도에서는 힘이 좋지만 느린 속도에서는 힘이 없어요. 자전거하고 똑같아. 언덕 올라갈 때 16단 기어놓고 오르막 못 올라가죠. 네네. 네, 그래서 우리 기어 바꾸잖아요. 1단으로. 똑같은 거예요. 근데 4단 넣고 느린 속도에 4단 넣고 엑셀 밟으니까 엑셀이 밟아도 바로 속도가 안 붙고 느리게 붙는단 말이에요. 느리게 붙으니까 가속 안함이라고 감점이 뜨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A코스를 할 건데 여기 자동 반전음은 여기 보면 가속 불가라고 있죠? 네. 이 감점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 줄면 3단 바꾸고 밟아줘야 돼요. 속도 줄이고 3단 바꾸고 바로 아니면 2단. 그죠? 상황에 따라서. 근데 4단 넣고 그냥 계속 밟으려니까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 가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속 불가. 왜 20km에 4단 엑셀 밟아주니 힘이 딸리지. 예. 입력 기어는 이만한데 출력 기어는 요만하잖아요. 네. 이걸 얘는 한 바퀴 돌면 1단 기어면 같이 한 바퀴 도는데 얘는 조그마하니까 얘는 한 바퀴 돌면 그죠? 얘는 네 바퀴를 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바퀴를 못 돌려주니까 힘이 딸려가지고 가속 불가가 뜨는 거예요. 수동차를 이해하면 쉬워.
수동차를 이해 못하기가 어려운 거지. 네. 예. 그러니까 오토는 그냥 뒤 놓고 그냥 밟으면 되지만 수동차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